아줌마, 오빠가 없어요. 벌써 나간 것 같아요. 차도 안 보여요. 어제 저녁에도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밤늦게 나갔다 오던데 안색이 안 좋았어요. 아니, 지환님 운동 갔다 하지 않았어요? 네, 뭐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있다고 일찍 나갔어요. 아니, 아침도 안 먹고 출근했어요? 회사 가서 아침 먹는다고 했어요. 미호야, 할머니 집 모시고 나와. 아니, 아니, 내가 모시고 올게. 참. 조용히 아침 먹자. 지원이한텐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오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죠? 저 때문이에요? 미호 때문 아니야. 마음 쓸 거 없어. 오빠 아침은 먹었어요? 미호야, 나중에 얘기하자. 나 지금 좀 바빠. 오빠 잠깐만요. 내가 전화할게. 지환이하고 싸웠냐? 아니, 방금 지환이하고 통화한 거 아니야? 귀신이네요. 난 네가 전화 받을 때 표정만 봐도 누가 전화했는지 다 알아.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오빠는 하루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냐. 실기는 언제 볼 거예요? 상시 시험이니까 올해 안으로 봐야지. 그러려면 연습 많이 해야 돼. 오빠 실기 시험도 바로 붙을 거예요. 아침은 어떻게 했어? 지환아,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도저히 아버지 얼굴 볼 자신이 없었어요.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버지 매일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계셔. 그 계획 중에는 자신을 위한 일보다 가족을 위한 일이 더 많고,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 아버지 행복하게 해드리자, 지환아. 응? 엄마, 기적이 정말 있을까요? 그래, 있어. 아버진 기적도 만드실 분이야. 지금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열심히 생각해 볼게요. 우선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당장 결혼할 수 없는 미호 입장은 이해해. 그렇지만 아버지, 네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함께하고 싶으신 거야. 그럴게요. 아버지 앞에서 슬픈 내색하지 마. 네가 슬퍼하면 아버지는 더 슬퍼하실 거야. 엄마, 아버지하고 약속 있어. 일어나야겠다.